035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G이니시스입니다. KG이니시스는 동사는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 PG을 주 사업으로 영위함. 쇼핑몰 등 인터넷상에서 지불 결제가 필요한 업체에게 지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지불 승인과 매입,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국내 전자결제 시장 선두주자이며 NHN 한국사이버결제, 토스페이먼츠 등이 주요 경쟁기업임 동사는 사업 부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 부문, 교원 임용시험 등 학원 및 온라인 강좌, 교재 사업을 하는 교육사업 부문 등을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전자지불 결제 서비스, PG를 주 사업으로 영위, 휴대폰 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 KG 모빌리언스와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 KG 에듀원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 대시 국내 18만여 개의 가맹점에 PG 서비스를 제공. 국내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대시 정부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일환으로 PG사 규제 여건 개선 관련 K-Pay를 통한 원클릭 간편 결제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교육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인터넷 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전자결제 결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인터넷 쇼핑 시장의 성장 및 애플페이 등의 가맹점 확대 등으로 전자결제 거래액 증가가 기대되며 프랜차이즈 할리스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KG이니시스의 시가총액은 3,11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G이니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4위입니다. KG이니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2,790만 4,434주입니다. KG이니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G이니시스의 퍼은 4.3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7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16,7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1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80번지억 원, 1066억 원, 10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0번지억 원, 621억 원, 704억 원입니다. KG이니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9번지 90%이고 유보율은 2742.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9.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1 마이너스 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7.40 마이너스 0.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의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17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6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KG 이니시스는